1급 발암물질인 성면 제거 작업은 학생이 없는 방학 기간에 진행하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57개 학교의 성면 해체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작업 학교 수에 비해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성면 제거를 신청하는 학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내 성면 사용 학교는 지난해 12월 기준 초등학교 649곳, 중학교 321곳 등 모두 1,254곳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498만 3,488제곱미터, 축구장 69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20억 원을 들여 학교 177곳에 대한 성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이 작업이 예정된 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67.7% 감소한 57곳입니다.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59.6% 감소한 2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사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입니다. 2020년 12월 말에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나 코로나가 어느 하나 안정화되지 않았잖아요. 신청이 적었겠죠. 도교육청은 올해 57개 학교의 성면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대상 면적 853만 제곱미터 가운데 50%인 430만 제곱미터가 제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절반가량인 423만 제곱미터의 성면은 방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